위험한 자연을 탈출하라. 아슬아슬 생존 탐험. 제1화 생각지 못한 초대장. 삼대장관, 좀 쉬었다 하세요. 오래 하면 건강이 좋지 않아요. 네, 이것만 하고 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을 빼면 띵동, 편지 왔어요. 어? 이메일이 왔네. 알쏭달쏭 수수께끼 퀴즈 한번 맞춰볼래? 맞추는 첫째에게 내가 상을 주겠어. 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수수께끼라 한번 풀어볼까? 퀴즈! 올챙이는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 아니면 차가운 물에 알을 낳을까? 올챙이가 어떻게 알을 낳아? 이건 너무 쉽잖아. 오, 답을 보냈다 이거지. 좋았어. 에? 이게 다야? 키토 말대로 좀 쉬어야겠어. 삼대장관, 편지 왔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것 같아요. 외국이요? 와, 이럴 수가? 왜 그러세요? 제가 국제 수수께끼 대회에 초대되었어요. 어머, 어디서 열리는 건데요? 인도네시아예요. 여기 대표도 함께 왔어요. 와,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었어요? 며칠 전에 이메일로 퀴즈가 와서 답을 보냈는데 이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와, 축하드려요, 삼대장관. 꼭 1등 하세요. 안녕.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도는 자카르타. 남아시아에 있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섬나라이다. 아하, 인도네시아는 항상 날씨가 따뜻한 나라구나. 그럼 중요한 건 휴대용 가방에 넣고 나머진 커다란 가방 안에 넣어볼까? 속옷들, 비상약, 여름옷, 대표, 핸드폰, 볼펜, 수첩, 여름옷, 지갑, 우산, 책, 슬리퍼, 여권, 세면도구. 디지털 카메라. 아싸! 여행 준비 끝! 며칠 후 나는 국제 수수께끼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러 갔다. 야, 지니 마을이 보이네. 키토 연구원, 다녀올 때까지 잘 있어요. 뭘 잘 있어요? 여긴 웬일이에요? 아니, 삼돌씨야말로 웬일이세요? 아, 그게요. 아하, 그랬군요. 아, 전 외국 배낭여행을 하려고 이렇게 배를 탄답니다. 멋진데요? 그런데 왜 비행기 말고 배를 탄 거예요? 에? 아니, 그거는 너무 빨리 가면 재미없잖아요. 배가 출발하네.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할까요? 네. 혼자 심심할 줄 알았는데 사냥실을 만나다니. 역시 이건 행운의 초대장이야.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무슨 일이지? 이봐요,
어디서 불이 난 거예요? 네? 갑자기 엔진실이 폭발했어요. 여러분, 타파는 구명보트가 있으니까 빨리 뛰어가세요. 손님도 어서 나가세요. 어서. 네? 네. 아, 맞다. 먹을 거. 삼돌 씨가 왜 안 보지? 설마? 잠겼네. 삼돌 씨! 삼돌 씨! 문 열어봐요. 야! 야! 아! 야! 삼돌 씨! 일어나봐요. 삼돌 씨! 머리야. 물. 물? 목말라요? 아니요. 수건을 물에 적셔. 수건을 물에 적셔서 입을 막으라는 소리죠? 삼돌 씨, 정신 차려봐요. 안 되겠어. 어떻게 불이 난 거죠? 정신 들어서 다행이에요. 배 엔진실에서 불이 났대요. 네? 그럼 빨리 구명보트를 타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쪽에 구명보트가... 구명보트가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아, 이런... 구명보트가 모두 바다에 떠내려갔어요. 네? 아슬아슬 생존 탐험.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